상당히 감개가 무량합니다. 이제 제 학과가 잠깐 경과보고를 드리면은 작년에 만들어져가지고 입기 졸업생을 한 8명 배출했을 거예요. 배출하고 사실 그게 이어져야 하는 강의인데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렇게 미뤄졌다가 금년 6월에 다시 개강을 해서 지금 제 2기 졸업생을 냈고 또 무엇보다도 저기 가슴 뿌듯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분들이 이제 자격증을 따가지고 이제 사회로 진출한다는 겁니다.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뭐 동사무소라든지 뭐 문화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그 신앙성 강의를 많이 개강을 했는데 그때 이제 필요한 분들이 이제 이런 분들이거든요. 그냥 가서 내가 신앙성을 잘하니까 강의 좀 해보겠다 이러면 이제 안 받아주고 스펙을 요구합니다. 거기서 그래 당신 낭송했어요? 그럼 낭송한 스펙을 좀 내놓고 자격증이죠.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졸업한 졸업생 9명이 모두 한 분은 원래 자격증이 있으셨던 분이 이제 와서 이론 강의를 듣겠다고 해서 들으신 분이고 나머지 8분 모두 열심히 공부해서 전원을 합격하셨어요. 그래서 이분들이 앞날에 큰 영광과 축복이 있기를 좀 바라고요. 지금 현재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지만은 2기 우리 저 기본반은 이제 이론 중심으로 했습니다. 그래서 수업 시간은 뭐 거의 물리적으로는 대등하게 배분이 됐지만은 제가 가르칠 때 그 목표는 이론의 한 60%, 그 다음에 실기 한 40% 이런 비중을 두고 가르쳤습니다. 그래서 저희 기본반에서 이론을 배운 분들은 대한민국 어디에 나가도 이론적으로는 아마 꾸릴 게 없을 겁니다. 누구하고 토론하더라도. 그렇게 됐고, 이제 이분들이 이제 1급반으로 올라갈 텐데, 낭송과 1급반으로 올라갈 텐데, 올라가면 이제 거기서 이제 실기에 좀 비중을 둬서 이게 거꾸로 되는 거죠. 거기서는 이제 이론이 한 40%, 실기가 한 60%, 이런 식으로 이제 교육을 해나갈 겁니다.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1급 낭송가 자격까지 따면, 그 다음에 이제 지도자 전문가 과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화된 분야에, 심화된 분야에 전문가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신앙성 전문가 이렇게 일반적인 타이틀이 나가는 게 아니고, 신앙성 전문가로 괄호 속에 아까 얘기한 대로 신앙성 평론, 뭐 이런 식으로, 뭐 소설 낭독,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고 전문가라는 얘기죠. 그런 타이틀을 이제 주게 되는 그런 기관으로 나갈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신앙성 그 자격증을 3번 시험을 봐서 이제 그 수행한 결과가 축적이 되면은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제 국가 공인 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지금은 이제 국가 민간 자격기관인데 민간 자격기관에서 국가 공인 자격기관으로 이제 승격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한번 치렀으니까 이제 앞으로 2번 더 치르고 이 관리라든지 모든 게 철저하게 국가에서 계획한 대로 이렇게 시행이 된다라고 보면은 뭐 저희가 거기서 탈락할 사유는 없습니다. 신청해서 되면은 아마 내년에는 국가 공인 자격증을 주는 센터 문학을 여러분 만나게 될 겁니다. 앞으로도 우리 신앙성과 졸업하신 분들 돈 덜어셔서 좋은 결과 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